살 안 찌는 체질이죠? 네, 저는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엄청 많아요. 살 찌는 것도 먹어? 라면 막 이런 거 먹어? 네, 아무거나 다 먹어요. 뭐야? 피자야. 수현 씨는 아예 못 먹어요? 수현 씨는 아예 못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피자 안 좋아해요. 내가 피자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아, 먹죠. 먹긴 먹죠. 정말 맛있게 편하게 드세요 이제. 앨범에도 몸매를 드러낸 사진이 실렸다고 하는데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둘이 복근 공개하고 피자 먹여놓은 거야. 웃기려고. 복근 사라져버리라고 내가 피자 먹인 거라니까. 하나 둘 셋. 와,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11위입니다.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10위 보실게요. 유키 씨는 립싱크나 라이브를 하다가 생긴 뭐 실수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아우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 많죠. 음이탈이 꼭 나요. 라디오에서도 막 0330이라는 노래 부르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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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네가 생각나.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9위 8위 볼게요. 준 씨는 원래 성격도 좀 이렇게 과묵해요? 원래는 되게 활발한데 오늘은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능에서 진짜 활발해야 되거든요. 활발하게 한번 해봐요. 말아봐.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 상체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야 귀여운데? 귀여운데요? 스타 진실 혹은 거짓 6위 같이 보시죠.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5위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공개 연애 할 겁니까? 저는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공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결혼할 거면 그냥 결혼 발표가 낫겠죠. 근데 사실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생 동안 공개된 과거가 계속 맞아. 따라간다는 거죠.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4위 3위 함께 보시죠. 저는 정말 우결 보면 그런 감정이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TV 속 스타 진실 혹은 거짓 1위 보시겠습니다. 수현 씨, 멤버 중에 곁을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밀거나 다듬거나. 없는 것 같아요. 준 씨도. 아, 저는 진짜 많아서. 저만 볼게요, 저만. 방송이 이래요. 진짜 보여줘요? 형한테 보여줘. 나한테만 보여줘. 방송 안 나가. 나한테 팬도 못 보여. 안 나가. 뭘 봐봐. 봐봐. 안 나가. 아! 아! 우와! 우와! 안 돼, 안 돼. 얜 철저하게 비밀로 굳히겠습니다. 미용실에 왜 곱슬머리 자르는 뭉치 있잖아요. 그런 뭉치가 동그랗게 달려있어요. 아주 귀여워. 아, 귀엽네. 준이 곁털로 웃을 거라는 상상도. 와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에서 자세히. 못 봤죠? 봤죠? 못 봤어요. 와, 좋아요. 아, 좋습니다.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는 1분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돌리지는 마. 자, 오늘 유키스의 수현 씨, 새 멤버 준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출연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아, 첫 예능이 순결한 15 플러스여서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전설적인 문희준 선배님이랑 같이 해서 좋아요. 너무 많이 웃고 가서 너무 힐링된 느낌이고 기회가 된다면 고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 여기 고정. 일단 우리는 고정이면 무조건 여자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옆에 고정하고 게스트 무조건 다 여성분으로 하면 돼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니들 나왔잖아.
항상 열심히 하고 한결같은 우리 유키스 앞으로도 정말 대박 행진만 나기를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함은 물론 재미까지 더해진 분이죠. 순결함 15 플러스 다음에는요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재밌고 더욱더 유쾌하고 더욱더 즐거운 순결함 1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도 그때 놀러 올게요. 일본은 가봤으면? 네. 같이? 어때요? 일본 가니까 유키스 막 다 알아봐요? 진실성 있네. 자네, 어? 좋아. 아이, 너무 좋아. 이런 모습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누구랑 나갔어, 너? 일라이 못 알아봐. 훈이 형. 아, 훈이 못 알아봐. 형이랑 나갔으면 알아봤을걸? 야, 준이 될 것 같아. 아, 진짜? 밀어봐봐. 준이를. 네? 어디다 밀어요? 아, 근데 잘하길래.